행복으로 가는 문. 가끔은 그냥 슬퍼도 좋습니다. 왜 슬픈지, 어떻게 슬픔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오래 머물 것인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슬프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도,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몸속의 원초적인 에너지에 이름을 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가슴을 누르는 통증, 목을 메이게 하는 응어리, 뱃속에서 요동치는 불안을 느끼세요. 그 에너지에 저항하지 말고 어떤 저항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가 움직이다가 필요하면 더 커지도록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슬픔을 인내하세요. 그것이 더 가까이 다가와도 꼭 그래야 한다면 당신을 에워싸도 내버려 두세요. 자아와 슬픔의 구분이 사라질 때까지, 그것을 더는 슬픔이라고 부를 수 없을 때까지, 오로지 친밀감만 남을 때까지, 슬픔의 수용자, 그것을 사랑하는 부모, 그것이 머물고 싶어 하는 고향, 보호자가 되세요. 그래요, 슬픔은 당신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잊어버릴 때마다 모든 것의 저변에 있는 아름다운 연약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연약한 마음 속에 사랑할 힘이 있습니다. 슬픔은 기쁨의 반대가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더 크고 풍요로운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친구여, 당신의 슬픔,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외로움, 심지어 당신의 절망도 여리기만 합니다. 언제라도 부서지고 깨질 수 있으니까요. 악보의 음표 하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한 시선, 얼굴에 부는 봄바람의 느낌, 날고 있는 새의 그림자, 어느 순간에도 당신의 슬픔은 무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새의 그림자만한 실체에 불과하니까요. 슬픔과 두려움에 집중할수록 그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분석하고 정의하고 저항합니다. 그럴수록 그것들이 더 사실적이고 견고하고 당신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당신이라고 불리는 개인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문제가 되는 문제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친구여, 당신의 고통이 부서져 열릴 수 있게 하세요. 그것이 한순간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괴롭힘을 당하는 나라는 생각을 포함하여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의 생성과 소멸을 기꺼이 허락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트라우마에 담긴 신비로운 힘. 가끔 우리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검진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관계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끝나버립니다. 사라졌던 염증이 재발합니다. 사업적 합의가 밤새 취소됩니다. 느닷없이 공격을 받고 건강이나 꿈, 혹은 그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그토록 견고하고 현실적으로 보였던 것이 생각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약속이 깨졌을까요?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만든 방어막이 부서집니다. 우리는 다시 갓난아기이고, 더는 안전하지 않고, 더는 압도적인 공포와 창조의 영광에 둔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자아의 보호막도 없이 발가벗은 채로 우리의 무기력과 마주합니다. 한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면서 모든 것들의 영향을 미치는 미스터리와 접촉하고 만납니다. 가끔 낡은 현실 속의 틈새로 일시성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존재의 근거 없음, 사건에 대한 불통제성, 감정적인 세계의 불예측성이 다시금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고대의 가르침이 지금 살아납니다. 태어난 것은 죽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있는 곳은 곧 사라집니다. 궁극적으로 외적인 세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언제라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안전하게 서 있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현실일까요? 이생에서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움찔하며 놀랍니다. 거대한 경험, 두려운 신비.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두려운 신비를 왜곡하는 신비와 함께 종교적 감정의 두 가지 면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 두려운 신비가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서둘러 정상으로 익숙하고 안전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서둘러 단단한 어떤 것, 통제 가능한 어떤 것, 만질 수 있는 어떤 것을 움켜쥡니다. 어떤 것을 바로잡고 어떤 것을 찾습니다. 어떤 것을 통제하고 어떤 것을 손에 쥡니다. 해답을 얻고 명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해냅니다. 그러고는 관심을 돌립니다. 물질로, 종교로, 진부한 이야기로, 점점 더 많고 많은 경험들로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쇼핑몰로 갑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숨고, 숨고, 또 숨습니다.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탐험하지 못한 공포와 대면하기보다는 반짝거리는 표면으로 다시 시선을 돌립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는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삶 속의 일들에 집중함으로써 통제 불가능한 존재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포를 차단해버립니다. 고통을 떨쳐버리고 정상이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현실로 돌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정상의 상황은 해답이 아니라 문제입니다. 낡고 정상적인 현실은 우리에게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무한한 지성 속의 삶은 오로지 우리를 열게 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비해 너무 작아지고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무뎌졌습니다. 외적인 것들 속에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애쓰고 혼자만의 이야기에 갇혀 안락과 예측 가능성의 위안을 받으며 잠이 듭니다. 우리는 힘을 부여받았고 외적인 형태와 권력을 믿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좇으면서 부정적이라고 여기게 된 모든 것들을 묻어버렸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갈망도, 두려움도, 공포도, 경탄할 만한 역설도, 해결되지 않는 의심들도 모두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에너지들을 깊은 곳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생산성을 올리고,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상을 받고, 순응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너무도 일시적이고 허술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너무도 의존적이었으며 우리의 만족은 너무도 얄팍했습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부서져 조각날 수 있는 만족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삶은 오직 완전성을 추구하니까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현재의 실망과 상처는 치유의 방해물이 아니라 관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슬픔은 실수가 아니라 출입구일지도 모릅니다. 분노조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은 잘못이 아니라 그저 마주치고 싶은 우리 자신의 조각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이 너무도 느닷없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잔인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고통을 가리고 숨기고 부인하는데 급급하거나 수치스러운 마음에 그것을 극복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세상 끄떡없는 척, 끝없는 축복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 아주 많이 깨닫고 완벽하고 아주 행복한 척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숨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신을 어디에 숨겼는지 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우침 나는 지상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깨우치지 못한 나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지금 삶은 완전성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공포, 분노, 혼란, 우리가 절대 가질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다시 제멋대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부서져야 했고 우리의 내적인 것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칠고 억제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조금 더 남아있으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일관성이 없고 조금만 더 혼란스러운 채로 있으라고 합니다. 허물어지고 조금 더 비정상적이고 흐트러지고 걸러지지 않고 검열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자아로 남아있다는 것에 위엄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휩싸는 고대의 에너지를 모두 받아들이세요. 낡은 삶은 사라지고 새 삶은 아직 여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실수나 징벌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습니다.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병에 걸리고 늙고 죽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도 성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실을 경험하고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계획하지 못한 일, 원하지 않았던 선택, 지금은 원하지 않는 것, 그냥 잘못으로 느끼는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에서 속도를 늦추고 호흡을 하고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결말에서 눈을 돌려 현재의 순간을 바라본다면 괜찮은 것들, 그동안 원했던 것들, 신성하고 치유되고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홀로 고독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인간성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통과 의례이며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여정을 함께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이별하고 기대하고 그런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걷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대지가 늘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훨씬 더 열렬하게 타인을 사랑하고
더 깊이 호흡과 연결되며 계속 우리의 길을 갔다면 결코 몰랐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느껴보라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길이었을까요? 우리는 왜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확신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었을까요? 겸손도 균형 감각도 잃었던 것일까요? 부처의 말처럼 모든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크리스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가장 큰 슬픔과 가장 깊은 절망뿐만 아니라 기쁨과 자유를 위한 최대의 잠재력 또한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포용할 것을 배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랑하고 오래 묵은 환상을 버릴 것을 배웁니다. 진정한 기쁨은 고통으로부터의 회피가 아니라 그것을 느낄 의지에서 옵니다. 진정한 만족이란 가장 깊은 슬픔에도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자신의 슬픔을 만질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의 슬픔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 뒹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 진정한 연민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가장 깊은 고통으로 하여금 삶의 매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합니다. 삶으로 하여금 진리를 향해 가슴을 활짝 열게 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불타고 있습니다. 오래된 현실의 꿈에만 집착한다면 슬픔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아주 많은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적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자유의 탄생입니다. 우리 안에는 결코 외상을 입지 않는 어떤 것, 항상 존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것, 깨뜨릴 수 없는 어떤 것, 가장 강한 감정에서도 살아남고 심장이 뛰는 동안 충격을 흡수했다가 내보내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